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했던 제품들 중에서 만족스러웠던 제품들이랑 재구매했던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처음으로 오늘 드림이라는 걸로 주문해봤는데 진짜 신기해요. 보여드릴게요. 짠! 영수증이랑 같이 오늘 드림. 무슨 배민처럼 사면은 한 3시간 안에 배달이 탁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선진국이야 진짜. 저는 결제하고 1시간 정도 뒤에 바로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얼른 구매한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늘 광고 제품이기도 하면서 제가 써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오늘 또 하나 쟁인 이 클렌징 폼인데요. 리얼베리어 크림 클렌징 폼이에요. 요즘 스킨케어 제품 볼 때 약산성 제품 많이 보시잖아요. 건강한 피부의 경우에는 pH 4.5에서 6.5의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안 후에 pH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순한 약산성 제품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클렌징 폼도 당연히 약산성 제품이고요. 리얼베리어는 세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세안 후에도 약산성을 지켜준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제형은 이름처럼 로션 크림 제형인데 거품도 몽글몽글 촉촉하고 밀도 있는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잘 나야 세정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거품이 얼마나 충분히 잘 생기는지 거품이 쫀쫀한지를 보는데 이 제품은 합격이에요, 합격. 리얼베리어. 얼굴에 사용해줬을 때 약산성 특유의 미끈거림이 별로 없고 건조한 피부에 부족한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세안하면서도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세안 후에도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요. 실제로 피부 장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부 장벽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피부 장벽은 피부 겉면 0.2mm 정도의 얇은 피부 보호막이에요. 이 얇은 보호막이 피부에 해로운 물질들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좋은 성분들을 지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스킨케어 제품을 고르실 때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게 약산성 제품인데도 세정력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가볍게 세안할 때도 좋고 메이크업 지우고 2차 세안용으로도 좋아요. 이 리얼베리어 클렌징폼은 올리브영에서만 220ml 대용량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 원래 정가가 18,000원인데 딱 9월 9월까지만 9,900원에 판매한다고 하니까 혹시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9,900원에 사서 사용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다음은 W드레스룸 핸드크림이에요. 이제 슬슬 핸드크림의 계절이 다가오기도 하고 요즘 어딜 가나 손 세정제를 사용하니까 손이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잘 안 바르는 저도 요즘에는 좀 바르게 되더라고요. 일단 핸드크림에서 가장 중요한 보습력 부분은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지만 너무 오일감이 느껴지고 촉촉한 느낌이 오래 가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적당히 촉촉하고 산뜻한 편? 그래서 지속력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진 않지만 아주 짧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퍼퓸 핸드크림이다 보니까 향이 진짜 진한데 왜 97번 향기가 그렇게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향이 너무 좋아요. 딱 섬유유연제 빨래하고 나서 그 빨래 마르는 그런 냄새? 되게 깨끗한 느낌의 향기라서 질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 향은 딱 비누 냄새. 뭔가 하루 종일 비누 칠하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냄새예요. 후기에도 그렇게 써있었는데 딱 그게 적당한 것 같아. 이것도 향이 좋아요. 되게 깨끗한 향이긴 한데 엄청 진해요, 이건 향이. 그래서 후기에도 호불호가 꽤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 비슷한 느낌의 향인데 저는 97번이 좀 더 편하고 좋아요. 이건 헤어 제품인데 힐링버드 다들 아시잖아요. 이 앰플 트리트먼트. 제가 이번에 또 탈색을 해가지고 머릿결이 엄청 빠스락거리거든요. 좀 귀찮지만 관리를 그래도 예전보단 좀 정성껏 해줘야 돼서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가 이 힐링버드 앰플 트리트먼트. 이건 제가 한 3통째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30% 할인된 가격에 샀거든요. 나이스 타이밍. 그리고 안에 헤어 아르간 오일 세트도 같이 미니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건 안 써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뿌리는 타입은 떡지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거의 오일 타입만 항상 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발견하고 나서는 항상 여행 갈 때도 챙기고 다녀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향기가 진짜 진한데 좀 달달한 향기? 그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뿌리고 나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냄새 난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다음은 제가 바디샤워용으로 구매한 클렌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매했는데 제가 저번에 스킨케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직도 몸 피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도 아주 살짝 미세하게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원래 러쉬를 썼는데 그 제품 사용을 멈추고 천연비누를 구매해서 쓰다가 별로 그닥 뭔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봤어요. 이게 종류가 총 12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하늘색이 아기도 구매할 수 있게 순하게 만들어줬다고 해가지고 이 민감성 전용 제품으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향이 전혀 없어요.
원래는 저는 향이 좀 진한 바디 샤워 제품을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죠. 제 몸 건강이 우선이니까. 근데 제가 이걸 처음 썼을 때는 제형이 엄청 묽어서 당황했어요. 그냥 팍 짜다가 부르르 나와가지고 거의 한 이만큼을 버린 것 같아요. 약간 물비누 느낌? 그리고 이게 꿀템인 게 얼굴 세안까지 가능해서 샤워할 때 메이크업 지우는 날이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걸로 해결하거든요. 머리카락은 아니고. 사용 후에 몸이 건조한 느낌도 적고 순해서 저처럼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은 듀이트리 픽앤퀵 화장빨 마스크인데요. 이건 티슈처럼 뽑아서 하루에 한 장씩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팩 두께는 얇은 편이라서 얼굴에 밀착도 잘 돼요. 이거는 바쁜 날이나 귀찮은 날, 뭐 스킨케어 시간 단축하고 싶을 때 사용해주면 좋아요. 특히 순하게 각질 케어도 해주고 수분과 보습 충전도 돼서 화장 전에 해주면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다 쓰고 너무 좋아서 다시 사고 싶었는데 마침 세일하고 있어서 싸게 잘 샀어요. 다음은 아비브 어성초 마스크인데요. 제가 진정 라인 진짜 좋아하잖아요. 제가 올리브영 가면 꼭 사는 마스크팩 중 하나인데 진정 효과가 진짜 좋고 쿨링 효과도 있어서 하고 나면 피부에 열감이 내려간 게 느껴지거든요. 수부지인 제 피부에 딱 적당히 촉촉함을 채워줘서 끈적이지 않고 피부 속까지 촉촉해진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스킨케어 제품 다 사용해줬을 때보다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비브 마스크팩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앤데 제가 이걸 2,200원에 되게 싸게 구매를 했지만 실수로 낱개를 구매해버린 바람에 제가 다시 사야 돼요. 이거 한 장밖에 못 사가지고. 그래서 이거 10개 세트가 있거든요. 그걸로 다시 사려고요. 이 팩은 올리브영에서 핫한 팩 중에 하나인데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고 해서 호기심에 한번 사봤어요. 근데 처음에 받고 진짜 커서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크냐면 팩이 있고 밑에 또 이런 앰플 크림이 또 들어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품이 어떤가 하고 사용해봤는데 일단 팩 두께는 아주 얇아가지고 찢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꺼낼 때랑 붙이실 때 아주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아기 발가락 다루듯이 조심히 해줘야 돼요. 하고 나면 되게 탱탱해진 기분? 뭔가 쫀쫀해진 기분이 들긴 드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피부 칙칙함이나 그런 안색을 밝혀주는 효과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안색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에 앰플 크림이 들어있는데 그 크림까지 사용해주면은 뭔가 그 콜라겐의 효과랄까? 뭔가 탱탱해지고 쫀쫀해진 느낌이 그때 확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 전에 이걸 사용해주면 화장이 진짜 잘 먹거든요? 근데 단점이 이게 다 흡수가 되면은 되게 투명해져요. 원래는 흰색이었다가 투명해지는데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화장 전에는 하는 거는 포기할래요. 그리고 콜라겐 팩이다 보니 가격대가 좀 세요. 그래서 저는 좋긴 하지만 자주 하진 못할 것 같아서 가끔 세일할 때 사서 중요한 날에 집중 관리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집 방음이 너무 안 되는데 옆집이 좀 씻고 있나 봐요. 지금 물 트는 소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나요. 너무 스트레스. 자, 이렇게 해서 제 올리브영 추천템, 재구매템들을 오늘 다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모두 한번 구매하시면 후회는 안 하실 그런 제품들이에요. 제가 재구매도 몇 번이나 한 만큼 아주 잘 쓰는 제품이니까 나중에 올영 세일할 때 구매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그럼 알찬 쇼핑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